빠방 하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각각의 매력이 있는데요. 평생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뭘 선택할 것 같나요? 저는 아마도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많습니다. 오늘 살살 털어볼게요. 돼지고기의 소름 돋는 비밀 탑6 시작하겠습니다. 목심, 안심, 갈비, 등심, 삼겹살, 앞다리, 뒷다리 크게 7부위로 나뉘는 돼지고기. 그러나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1930년대 출간된 조선요리제법에 따르면 삼겹살의 본래 명칭은 새겹살, 살코기와 비계층이 3번 겹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돼지뱃살은 한국인이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 우동의 1위입니다. 사실 돼지고기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익숙한 고기는 아니었습니다. 대세는 소고기. 하지만 너무 비싸서 설렁탕 탕이나 곰탕처럼 양을 불려 국으로나 먹었죠. 이에 정부는 소고기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대체제로 돼지고기를 밀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보쌈이 유행했지만요. 1980년대 휴대용 가스레인지, 즉 브루스타가 보급되면서 삼겹살 전문점이 증가하고 인기가 치솟아 오른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게요. 지글지글 구워먹는 삼겹살, 여기에 김치를 구우면 금상첨화였고요. 쌈장을 얹어 상추에 싸먹는다? 맛업 조합이었죠.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1992년 정부는 자연공원법 제27조를 개정합니다. 국립공원에서의 취사를 금지하는 법. 온 나라의 숲과 계곡이 삼겹살 기름으로 덮이게 생기자 나온 조치였죠. IMF 이후에는 국민회식 메뉴로 거듭납니다. 저렴하면서 양 많은 삼겹살에 빨리 취할 수 있는 독한 소주는 가벼운 주머니 사정의 직장인에게 딱이었다는. 초기에는 생삼겹살과 냉삼 정도만 있었지만요. 사육 방법이나 숙성 방법에 따라 진화하게 됩니다. 역대 유행 했던 삼겹살 뭐가 있을까요? 소뚜껑 삼겹살, 와인 삼겹살, 녹차 삼겹살, 벌집 삼겹살, 고추장 삼겹살, 허브 삼겹살 등 많았지만요. 좀 더 살만해지자 고급화를 시도하는데요. 소고기 못지않은 돼지고기, 스페인 이베리코 품종이 등장하고요. 드라이에이징에 저온 숙성까지 숙성 삼겹살을 내세운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그러다 최근에는 다시 냉삼의 유행이 돌아온 거라고. 돼지고기는 국가마다 선호하는 부위가 다른 특이한 육류이기도 합니다. 비계가 가득한 고기를 선호하지 않는 서양권, 삼겹살은 현지 마트에서 웬만해서는 찾아보기도 어려울 만큼 비인기 부위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한 뒷다리살이 대접받는 부위이죠. 전 세계 삼겹살의 25%가 우리나라로 저렴하게 수입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특히 호주나 칠레, 스페인에서는 한국 소비자에게 특화된 삼겹살을 따로 공급하고 있다고. 이거 보니까 삼겹살 또 먹고 싶네요. 요즘 많이 보이는 돼지고기 특수부위 전문점들, 맛도 맛이지만요, 희소성 때문 아닐까요? 뭐 새로운 트렌드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뒷고기라고 불렸던 특수부위 뒤로 몰래 빼돌렸다는 데서 나온 말인데요.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하면 나오는 양이 적어서 아는 사람만 먹을 수 있었다고. 처음 듣는 신기한 부위들도 꽤 많습니다. 주걱살, 꾸리살, 공두깨살, 돼지다리 쪽 특수부위로 앞다리 쪽 깊은 가슴 근육 부분인 주걱살, 어깨 상단부 꾸리살, 뒷다리의 홍두깨살로 해분한 건데요. 국립축산과학원이 균형 소비를 위해 저지방 구이용으로 발굴한 부위죠. 근육 가까이에 있는 육질로 지방이 적은 저지방 부위, 쫄깃하고 육즙이 풍부해 가성비가 우수한 구이용 부위들이라고. 꼴살은 들어보셨죠? 돼지 한 마리당 70g 정도의 극소량만 나오는 특수 부위로 볼 쪽에 붙은 가장 큰 근육 덩어리입니다. 운동량이 많은 얼굴 근육이라 육색과 육향이 진하고 씹는 맛이 좋죠. 귀밑살은 돼지의 귀 밑쪽 머리 부분부터 뒷목 사이입니다. 단단한 타입의 살코기와 지방의 마블링이 좋은데요. 식감이 꼬들꼬들해서 꼬들살 로도 불리죠. 전문가들도 어딘지 찾기 어려운 부위는 도깨비살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찌개나 국에 넣으면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 맛을 낼 수 있죠. 호두기는 특수 부위 중에 특수 부위입니다. 돼지 염통에 있는 핏줄로 대동맥인데요. 돼지 한 마리당 20cm 정도 나오죠. 꼬들꼬들한 식감에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와 술안주로 최고라고. 이외에도 콧등살, 혀밑살, 호두살 등 처음 듣는 부위들이 많은데요. 요즘 핫한 건 도래창입니다. 마니아들 사이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바로 이 사진. 아, 생긴 건 살짝 문제 있어 보이는데 대체 어떤 부위일까요? 돼지 장갑막입니다. 창자와 다른 장기 위치를 나눠주는 막 부분으로 돼지 한 마리당 손바닥 크기 정도만 얻을 수 있는데요.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지방이 많아 튀기듯이 바싹 구워야 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게 식감이 매우 재밌어서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된다고 하네요. 이미 시골에서는 돼지를 잡으면 제일 먼저 이 도래창을 잘라 데치거나 구워 먹었다고. 삼겹살과 막창이 합쳐진 맛, 혹은 닭똥집과 막창이 섞인 맛이라고 표현합니다.
합니다. 곱창 막창을 좋아한다면 아무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장점이 있다면 곱창과 다르게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평이 있죠. 그래도 아직은 기름기가 너무 많고 손질이 힘들다는 이유로 숨은 별미로 남아있는데요. 도래창 더 유명해지기 전에 한번 맛보고 싶네요. 외국인들에게 호불호 갈린다는 길거리 음식 1위 순대, 돼지피와 창자가 주재료라서일까요?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라는 반응인데요. 오해는 너. 이름만 다를 뿐 세계에는 비슷한 순대 요리들이 넘쳐나죠. 먼저 영국의 블랙푸딩, 검은색을 띠는 블랙 소시지의 일종으로 블러드 소시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뭐? 비주얼은 그냥 순대입니다. 돼지 창자에 돼지피와 오트밀을 채워넣고 양파와 향신료, 소금을 첨가해 익히기. 주재료가 돼지피라 단백질과 철은 물론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해 영양만점으로 여겨지는데요. 한때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지만 나중에는 귀족들도 돼지 내장 특유의 맛과 향을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 식사로 즐겨먹는 메뉴이죠. 신기한 건 소금을 찍어 먹는 게 아닌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발라먹는다는 점. 프랑스식 순대는 부댕 누아르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슬라이스로 잘라 빵 위에 얹어 먹거나 사과조림을 듬뿍 곁들여 먹는다고. 상기나치오 돌체는 돼지의 피로 만든 이탈리아의 푸딩입니다. 초콜릿, 우유, 건포도, 설탕으로 단맛을 낸다는 돼지피와 초콜릿의 조합일까요? 모르시아는 스페인식 순대입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맛볼 수 있는 요리로 지역에 따라 다채로운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모르시아는 음식의 맛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오믈렛, 피자, 빵, 스페인식 스튜에 사용된다고. 물론 북유럽에도 순대 비스무리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핀란드 소시지, 무스타 마카라는 17세기부터 먹기 시작한 퍽퍽한 식감의 향토 음식이고요. 핀란드 버전 순대국밥도 있습니다. 레시포투, 감자가 듬뿍 들어간 순대 스튜라고. 블러드 푸딩도 스웨덴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호밀, 맥주, 버터를 넣은 돼지피 반죽을 오븐에서 구워내는데요. 순대보다는 순대와 함께 나오는 간과 생김새가 흡사하죠. 외국인들에겐 신기해 보여도 스웨덴 가정에서는 매우 흔한 음식입니다. 블러드 푸딩을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스웨덴 사람들. 학교 급식으로도 자주 나오는 대중적인 음식이죠. 얇게 썰어서 살짝 바삭해질 때까지 버터에 구우면 되는데요. 보통 월귤잼인 링곤베리잼과 구운 베이컨과 함께 세팅됩니다. 짭짤한 베이컨 과 새콤한 링곤베리 잼이 느끼함을 제대로 잡아준다고. 그나저나 순대에 초콜릿 건포도 잼 조합이라니 아무리 봐도 적응 안 되네요. 나라별 대표적인 돼지고기 요리 뭐가 있을까요? 스페인의 이베리코 베요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돼지고기 품종입니다. 참나무 숲에서 자유롭게 방목되어 버섯, 도토리를 먹고 자라는데요. 그 고기 맛은 세계 최고라고 하죠. 이 맛있는 고기 보다 오래 먹기 위해 다양한 보관법을 보완해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걸작은 바로 하몽. 이베리코 뒷다리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오랜 기간 숙성시킨 최상급 생햄인데요. 보존기간이 늘어날수록 독특한 풍미가 더해지죠. 제가 참 좋아한다는 이탈리아 전역에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돼지고기 요리는 포르케타입니다. 돼지고기에 소금, 마늘, 로즈마리 등 각종 향신료로 채워 익혀내는 요리로 지역마다 가미하는 향신료가 달라 각기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죠. 훈연으로 오랜 시간 익혀서 풍미가 끝내준다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멕시코 음식에는 까르니타스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주재료는 돼지고기 어깨살, 거의 부서질 만큼 부드럽게 찌는 것이 특징인데요. 잘게 찢어 살사, 콩, 과카몰리, 라임 등 신선한 야채와 곁들여 먹거나 타코에 속 재료가 되죠. 풀드포크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오랜 시간 익혀낸 미국식 바베큐입니다.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감자튀김이나 구운 콩, 소스와 함께 먹고요. 샌드위치 속재료로 사용되죠. 레초는 필리핀의 돼지 통구이입니다. 새끼돼지를 사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 어원은 스페인어이지만 필리핀에서 인기가 좋아 결혼식 같은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영국은 역시 베이컨 아닐까요? 14세기 농민들이 월동 준비를 위해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 보관했던 것이 그 시작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 됐죠. 일본의 유명한 돼지고기 요리들, 가츠동, 돈부리 등 많지만요. 차슈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간장과 사케에 담갔다가 천천히 쪄서 만드는데요. 살살 녹는 게 정말 맛있다고요. 밥과 함께 반찬으로 먹거나 라멘의 토핑으로 사용된다는. 이런저런 나라들이 다 나왔지만요. 중국의 돼지고기 사랑도 어마어마합니다. 소고기는 소고기, 닭고기는 닭고기라고 부르지만요. 돼지고기는 그냥 고기입니다. 고기하면 돼지고기가 디폴트인 셈인데요. 요리법만 자그마치 1500가지가 넘는다고. 그중 동파육은 조리시간만 최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 고급 중식요리입니다. 간장 양념으로 조린 삼겹살을 두툼하게 잘라 데친 청경채와 함께 먹는데요. 살코기와 비계, 돼지 껍질의 식감과 맛의 조화가 최고죠. 나라별 대표 돼지고기 요리들 전부 맛있겠네요.
돼지고기 조선시대에도 먹었을까요? 아니요. 대세는 소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소고기보다 70% 이상 비쌌다고. 소는 마른 풀만 먹어도 사는데 돼지는 사람이 먹는 곡식을 축냈기 때문인데요. 기관에서나 제사용으로 돼지를 조금 기르는 수준이었죠. 뭐 돼지고기가 있어도 그닥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조선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 조선 사신에게 소고기를 제공해라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지금 우리가 먹는 건 외래 돼지와의 교배종입니다. 몸무게가 보통 80에서 100kg가량 나가는데요. 한반도 토종 돼지는 훨씬 작았다고 합니다. 30kg 정도로 굳이 따지자면 개에 가까운 체격. 돼지는 불결하다는 인식도 많았습니다. 비위생적으로 도축 및 보관된 돼지고기를 먹고 병이 났던 경험이 쌓이면서 쉽사리 먹으려 들지 않았죠. 애초에 소비가 적으니 돼지를 키우는 농가도 드물었고 요리도 그다지 발전하지 못한 건데요. 보통 수육으로 삶거나 국이나 찌개로 끓이거나 다른 음식에 첨가해서 먹는 정도. 구워 먹더라도 생고기를 불판에 굽진 않았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와도 돼지고기를 먹은 기록은 전부 양념구이. 구이보다는 양념을 더 쳐줬던 건데요. 물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보관할 방법이 딱히 없었던 과거.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치우지 않으면 누린내가 나기 마련이었죠. 이런 잡내를 감추기 위해 고기를 양념해 먹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동시에 보다 오래 보존할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죠. 우유는 어떨까요? 수렵시대를 벗어나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한 인간. 맑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우유는 정착생활에 큰 도움을 줬죠. 물론 소젖만 마셨던 건 아닙니다. 양젖, 염소젖, 말젖, 낙타젖 등 인류는 가축으로 기르는 모든 동물의 젖을 먹으려는 시도를 해왔죠. 여기서 궁금증. 왜 돼지젖은 안 먹나요? 돼지젖이라 못 먹는 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의 젖처럼 섭취할 수는 있지만요. 단지 대중화되지 못했을 뿐 소나 염소, 양 등의 동물과는 달리 돼지의 젖꼭지는 14개. 너무 많아서 짜기 불편했고요. 젖을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길어야 30초에 불과한 젖 배출 시간. 다른 가축이 2분에서 5분가량 젖을 배출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리고 일단 맛이 없었거든요. 훨씬 묽은 데다 누린내도 심하다고. 한반도 돼지의 역사 이렇게 보니 신기하네요. 제주도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흑돼지. 제주인에게 돼지고기는 남다른 의미입니다. 그 옛날 돼지고기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요. 집집마다 한 켠에 흑돼지를 사용하는 도통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었던 이것, 흑돼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아셨나요? 이 토종 흑돼지들은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되어 보호 중이고요. 우리가 먹는 99.9% 외래종인 버크셔와 제주 흑돼지의 교배종이라는. 이렇게 된 데에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맥그린치 신부, 1954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한림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는데요. 당시 제주도민들은 전쟁 후유증으로 배고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안타까웠던 맥그린치 신부는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육지로 올라가 상자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안에 든 건 돼지 한 마리. 양돈업을 활성화시키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봤지만요. 목축업이 발달한 아일랜드 출신이 보기에 토종 흑돼지는 상품성이 없었습니다. 흑돼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인분을 받아먹고 자랐고요. 크기도 작고 성장 속도마저 더뎠는데요. 교배를 통한 우량종을 만들기로 결심. 새끼를 뵌 커다란 버크숍 품종의 서양돼지를 모셔온 거죠. 협조적이지 않은 주민들도 있고 시행착오가 많았지만요. 결국 성공해서 목장까지 설립합니다. 이게 바로 성희시돌 목장. 그렇게 제주 흑돼지는 도민들이 자랑하는 미식재료가 되었다는 이야기. 왜 제주도만 흑돼지야?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삼겹살의 역사부터 나라별 돼지고기 요리까지 재밌으셨나요? 저는 삼겹살 구로 갑니다. 마무리. 아직 짜장면에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냥 가면 안 돼지고기?